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마켓, 다이얼로그 문제의 시장 편입니다. Example 1, 2를 보시다시피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권이 당연히 마켓이죠. Grocery 마켓도 있을 수 있고, Appliances 마켓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Economy 마켓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에 익숙한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example 1, 2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515쪽이죠. 편이 되겠는데 거기 15쪽에 핵심적인 말이 있죠.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손님을 맞이하면서 역시 주인이나 점원들이 하는 말이죠. I'm just looking around라고 되어 있는데 look around가 주위를 한번 본다는 거니까 아 그냥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인데 browsing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Just browsing, just browsing. 아, 그러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Thanks. 기꺼이 그렇게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브라우징이라는 표현과 looking around가 같다는 것을 잘 익혀 두실 것. 두 번째, Do you have it in st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stock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주식이란 개념이 아니고 어떤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 당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저장해 둔 상태,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stock이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We are sold out. 우리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sold out이 팔려져 나갔네요. 그리고 out of stock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stock 자체가 out of를 취한다면 뭐뭐가 부족한, 뭐뭇이 바닥난 뜻이고 in stock은 비축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의 개념이다 보니까, out of stock은 역시 팔렸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orry, but I can't get a refund for this item. It's too small for me. Refund라는 게, 다시 말해서, 물건을 주고, 다시 돈으로 환불받는다는 개념이 되겠죠. Refund. Refund입니다. Return 그러면, 뭔가 물건을 빌려갔다가 다시 반환하는 것이 return이고, 리펀드는 돈으로 다시 그죠? 환불받는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자, Do you have a receipt? 당연히 영수증 챙겨 두셔야 되고 receipt라는 거 영수증. Can I get it tax free라고 된 tax free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금까지가 얼마나 될까 싶겠지만 물건 족족 사는 것마다 10% 나지 1% 내지 3% 내지 뭐 특별 소비세가 붙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그죠? 세금 그죠? 이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쭉 쌓아보면 그게 1년 내내 가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되니까 국민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 수십조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의 면세로 살수 있느냐. tax free라는 말. 물론입니다. If you show me your passport. 만약에 여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16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면 뭐 가격 묻는 거라든지 all together 하면 전체가 전부란 뜻이니까 It's too expensive. Can you give me a discount? 너무 비싸군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가격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It's too expensive 에서는 이런 표현에서 여기서 it는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은 높다 낮다로 표시해야 돼요. 하이나 가격이 비싸다 하이 낮다 그러면 로우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이 가격이 아니라 이때 이트는 뭐냐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 너무 비싸군요. 이때 물건을 나타낸다는 거 가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 가격은 하이나 로우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아두십니다. 자, do you have a cheaper one? 더싼것좀 가지고 있나요? 사람은 그죠? 뭐 굳이 우리가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그래서 셀러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그 기능에 진짜 100분의 1 정도는 활용을 하고
그것을 다시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뭐 저렴한 걸로, 그죠? 그냥 기본적인 통화, 그리고 인터넷 검색, 메시지 보내고, 톡이나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을 이용해서 좀 저렴한 가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많은 기능들을 탑재해서 그런 것들은, 그죠?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나 좀 팔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우리가, 그죠?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 그 다음에 The price is low, high. 잘 됐죠? It's just steal. 훔친 거나 다름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훔친 겁니다. 이 얘기는 아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경우를 가리키죠. 매우 싼 경우. 그 다음에 ripped off이란 말이 바가지 쓴다는 뜻이죠. ripped off. 아주 홀딱 ripped off. 그죠? ripped off. 이렇게. 이게 바가지 쓴다는 표현이니까 저런 말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looks good on you. 당신한테 참 잘 어울린다. good on you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세일 중이다. on sale. 사이즈는 what size.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갈게요. I'll take this. 이것도 사겠습니다. try it on 할 때 try on은 입어본다는 건데 그것을 이란 뜻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시도해본다는 개념. 뭐 먹어본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입어본다는 뜻도 될 수 있겠죠. 근데 on이라는 것이 위에 걸치는 거니까 입어보다. 자, 그 다음에 pay by check 그러면 수표로 지불한다는 뜻이고 cash와 charge 그러면 cash는 당연히 현금이고요. charge라는 게 뭔가 내가 그저 대신 낼 수 있는 것들로 비용을 분내고 그런 대리자들이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charge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n I buy it on credit? 그러니까 on credit이라는 표현 잘 알려주세요. 외상. on credit 하면 외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o credit 그러면 외상 사절이라는 뜻이에요. 외상은 절대 안 됨. no credit 외상 사절. 자, 그 다음에 regular 손님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you are a regular 늘, 그죠? 늘 들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it's on us 우리가 부담하겠다 공짜로 드리겠다 좋은 말이죠. fill it up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도 여성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warranty라고 되어 있는 warranty 하면 물론 검찰 측에서는 영장인데 D자에 T를 대문자로 바꿔주시고 this warranty is valid for up to라고 되어 있네요. 3 years after the purchase date 구매를 하고 3년 정도까지 동안 valid라면 유효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뭔가 보증수표, 보증서가 또는 영장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어요. 3년간 유효하다. Could you wrap it up? Wrap it up. Wrap up이라는 게 뭔가 포장을 한다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드레싱룸은 탈의실이죠.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대화 중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Excuse me, I bought this radio here and it doesn't work. 실례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라디오를 구입했는데 작동이 안 되네요. Do you have your receipt?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그죠? 뭔가 여기서 산 거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죠. 아니요. 잃어버렸습니다. Can I exchange the radio for another one? 내가 다른 라디오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Without your receipt, it's hard. 영수증이 없으면 어려워요. 뭐 손님이 수천 명씩 지나가고 수백 명씩 가는데 여기서 산 건지 안 산 건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물건 바꿔달라?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석이죠. Believe me, 나를 좀 믿어주세요. I bought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것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Then 그러시면 Do you have any identification? 그러면 어떤 신분 증명서라도 있습니까? 예. I have a driver's license and a credit card.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건 이제 카드로 샀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의 번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에는 그죠? 거기에 포로 사진도 있으니까 아이디가 될 수 있습니다.
Okay, blank, all you have to do. 좋아요. 당신이 할 일은요. is to go. All you have to do가 주어일 때, all you have to do가 주어일 때, be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올 때 to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얘가 주어로 나오고 두 동사로 끝나는 명사절이 주어일 때 to 부정사의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제대로 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당신이 할 일은요. 매니저의 사무실로 가셔서 오피스 내 이런 see office C자 빠졌네. 자, the manager's office right over there. 저쪽에 사무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your opinion doesn't stand. 당신의 의견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 I couldn't help it.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All of them matter. 그들 모두가 중요하다. 그저 다 가져가라. 운전면허증 라이센스. 그게 아니라 자, either will do. 자, 크레딧 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운전면허증이 있다 할 때 오케이, either will do 할 때 이 표현을 잘 보세요. either라는 것이 주어인데 either는 둘 중에 하나란 표현입니다. 근데 neither 그러면 둘 다 아니란 뜻이죠.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로서는 선택이고 neither는 그죠? 양쪽 부정이고요. 양쪽 긍정은 보스를 씁니다. 두 개 다라면 양쪽 긍정. 그 다음에 will do에 will 그러면 조동사가 되겠고 일 것이다 하고 do가 일형식 동사로서 의미는 좋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둘 중에 하나면 좋다, 둘 중에 하나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아주 문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I looked for a parking place over and over again. 나는 주차장을 몇 번이고 찾았어요. I couldn't find one anywhere. 어디에서도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었죠. So what did you do? 그래서 어떻게 차를 하셨습니까? 차를 어떻게 하셨느냐 물어보니까 I had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알아두셔야 돼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cannot help ing, avoid ing, rest ing,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그 다음에 there is nothing for you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또는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 이런 것들 가져오는데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 말하는 것은 나는 로딩 존이라는 것은 적하 지역이라고 그래서 어떤 배가 들어오는 부두가라든지 화물이 놓여져야 되는 어떤 화물 적재 그런 장소 옆이라든지 이런데 물건을 막 쌓아둬야 되는 수시로 차가 들락거리면서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로딩 존을 가리킵니다. 거기다 주차했다. 말이 안 되죠. 거기는 나는 주차고 내가 물건을 떼러 가거나 올 때 주차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니까 비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오, 안 돼. You could be fined for that. 너는 그 때문에 벌금 받을 수 있어. 빨리 가서 그 차를 이동시켜야 하겠죠? Well, I suddenly don't know where it is. Well, 나도 분명히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3번, okay, just follow the directions on the sign. 자, 간판을 보고서 그 지시사항을 그냥 따라가시면 된다. Great, it is not easy to find a parking place here. 잘했네. 이곳에서는 주차장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 말이 안 돼. 이거 로딩 존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tow-away, 그죠? 이게 tow라는 게 끄는 거야. tow-away zone, 그럼 이게 견인 지역이란 뜻이에요.
견인 지역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뭐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차가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 땅덩어리가 좁은 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 비하면 좁죠. 좁은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 주차량들을 견인할 때 뭐 대부분 한두 대가 와서 그냥 그 지역에 어떤 교통 해소가 진짜 되어야 하는 부분에 돼 있으면 그런 거 한두 번 정도 견인해 가고 그냥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사불란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시 종로구의 한 종로 그죠 경찰서 주변의 어떤 지역에 산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경찰서가 인정해 주는 견인 차량들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보통 뭐 일사불란하게 주차를 좀 불법 주차량들을 견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50대나 100대를 평상시에 지정을 해 주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유류비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 주면서 대신 휴대폰이나 그저 이런 것들로 어떤 시간에 호출을 하면 그 견인차가 특별하게 자기가 비상 상황에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모두 다 일시로 집결해서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 60, 70대가 주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그죠? 순식간에 다 견인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벌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그 근처에 어디 주차장에 두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저 멀어요. 보통 한 시간씩 가야 되는 곳까지 끌고 가서 그거를 그죠? 견인을 해갑니다. 이러다 보니 견인 당하기도 싫지만 법규에 대한 엄격성으로 그리고 엄격한 집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진화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거기는 2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I don't think English TV is very good, really. 나는 영국의 방송 TV가 무척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전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B가 I don't know.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They do some excellent documentaries and their news and sports coverage is first class. 그들은 몇 가지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도 하고 있고 그들의 뉴스와 스포츠에 대한 기사는 아주 1등인데 뭔가 B는 A번하고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A번이 영국 TV가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랬더니 B는 좋은 쪽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A번. A가 그렇더니 예, 아마도 그런 부분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I suddenly don't like this program. 나 이런 프로그램은 진짜 저질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그죠? 그래서 거기는 너가 얘기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1번에 나도 분명히 그 편에 있어. 그 다음에 it's their fault. 그것은 그들의 실수야. 세 번째 너가 잘못했어. 네 번째는 그것은 내가 거기에서는 내가 잘못인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너의 의견을 좀 인정해주는 4번이 정답이죠. 자, 문제 4번. 대화에서 여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Man, this television cost my $50. 이 텔레비전은 내가 50불의 돈을 코스트 들도록 했어. 라는 뜻이니까 이 텔레비전 내가 50불 주고 샀어. 그랬더니만 여성이 $50? 50달러요? Mine, 내 TV는 재산이 다 들어갔어요. 뜻이니까 아주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사실은 바가지 썼다는 얘기예요. 재산, a fortune을 다 코스트 비용으로 썼다. TV 하나 사는데, 그죠? 재산 팔 정도. 상당히 비쌌다는 얘기가 되겠죠. 1번, 그녀는 paid more than the man. 남자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5번 보겠습니다.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돼 있죠.
Can I buy you a cup of coffee? 내가 당신한테 커피 한 잔 사도 될까요? No, thank you.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No, thank you. 지금은 not now, 안 돼요. 하지만 다음번에 give me a rain check. I'll take a rain check. 다음번 기계를 꼭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미안하지 않잖아요. 아유, 꼭 먹고 싶은데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는데 다음번에 꼭 제가 같이 가 드실게요.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1번 정중한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I'll take a rain check. Give me a rain check please 해도 좋습니다. 자, rain check이라는 것은 우천시의 체크 수표다. 경기를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2 이상 봤어요. 그러면 그 경기를 뭐 나중에 나머지 경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경기가 뭐 3분의 1만 진행되어도 다음에 나머지 경기를 한다는 거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다음 경기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폭우로 인해서 중단되어진 경기 때문에 받아놓은 체크로 다음번에 한번 무료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레인체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제안받은 거를 지금은 안 쓰고 다음번에 쓰겠다라는 개념으로 다음번 기회를 좀 달라. Please give me a rain check.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I'll have you on later. 자, 역시 마찬가지 5번의 3번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내가 나중에, 그죠? 당신에게, 뭐 나중에 라는 뜻인데 have you, 당신을 가질게요. 내가 나중에 당신을 찾아갈게요. 이렇게 뭐 그런 뜻이고 네 번째 out of the blue는 뭐 갑자기 뜻밖의 돌연 이런 뜻이니까 의미가 부적절하겠죠. 블루란 말 자체가 우울증이나 우울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죠. Unexpectedly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하게 뜻밖의 이런 뜻이죠. 그죠? 돌연 abruptly 그죠? unexpectedly abruptly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1번 정답 넘겨 주십니다. 자, 6번에는 거기 죄송한데요. 오타 한번 수정할게요. 자, 이렇게 틀린 부분들은 제가 잡아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추록을 빨리 작성해서 우리 공전무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6번에 1번, 6번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Can you tell me ballpark figure? Could you tell me ballpark figure 이렇게 하나 올리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보기는 I can't do up right now. I can't do up right now. 이렇게 쓰시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You don't know me well. You don't know me well. You don't know me well. 그죠? Yet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Do you have parts of this car now? Do you have parts of this car? Now 이런 표현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곳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분 어떠세요? Great, 좋습니다. Thank you. By the way, 부가 아니라 by입니다. you를 y로 고치시고 By the way,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인데요. How much do you think it'll cost to have my car repaired? 자, 그러면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들 비용이 그랬더니
Sorry, I'm not exactly sure.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어요. How much this is going to cost? 이것이 얼마나 정도의 비용이 들지를. Where? 1번. Could you tell me ballpark figure? 당신 나에게 ballpark figure가 대략적인 숫자, 대략적인 가늠치를 말해줄 수 있나요? 2번. I can't do up right now. 나는 지금 do up이 repair의 뜻이 있습니다. 수리하다. 나는 지금 당장은 수리할 수 없어요. 세 번째, You don't know me well yet. 당신은 아직도 나를 잘 알지 못하죠. 네 번째, Do you have parts of this car now? 당신 현재 이 자동차 부품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는 바로 첫 번째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정확히 모르지만 얘기를 예상치라도 그저 가늠할 수 있는 볼팍 피규어를 어림짐작의 수치를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That part will come to about $75. 부품들은 대략 $75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고 노동료는요. Probably around $100. 대략 $1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This isn't an easy job. 이것은 쉬운 그러한 어떤 일이 아니거든요. So it's going to cost $100 and $75. $100, $100불과 $75불 to fix my car, huh? 내 차 고치는데 $175 정도나 든단 말입니까? 적어도 아마도 조금은 더 들 수도 있어요. Probably a little more. How long do you think it's going to take? 자, 내가 이 차를 가져가는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I said, 2 or 3 hours? 두세 시간이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7번 봅니다. 대화에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은 What can I do for you, sir?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There's a hole in this sweater that I bought only yesterday. 내가 어제 산 이 스웨터에 구멍이 나 있거든요. Would you like to exchange it for another sweater? 당신 그러면 다른 스웨터로 뭐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역시 스웨터로 교환해 또 괜찮겠어요? 교환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뭐 가판대에서 샀다든지 그죠? 싸게 아주 저렴하게 샀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 가격에 그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것까지라는 식의 그런 대화한 것 같아요. No, I'd rather get a refund.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하잖아요. 암만 싸도 구멍 나 있는데 바꾸실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환불해 주세요. 딱 나오는 거죠. Do you have? 그러면 영수증 있어요? 딱 나오죠. 뭔가 이 마음의 분위기가 서로서로에게 좀 불만이 차있는 다이얼로그 형태의 문제가 된다. Yes, yes. T자 빼시고요. Yes,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520페이지는 오타가 많네. 자, 523페이지, 5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C. I haven't been back to Cambridge in years since we graduated. Has it changed much? 내가 수년이 지나고 캠브리지 대학에 수년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캠브리지 대학에 돌아와 본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 많은 시간이 많이 변했을까? Not that much. 그렇게 많지는 않아. You do still recognize. 너는 아직도 그거 잘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it's great seeing you again. 다시 널 만나니까 좋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거기 대학 출신의 친구를 만나서 그쪽이 많이 변했을까? 뭐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몇 년 동안 가본 적이 없네. 그랬더니 많이 안 변했어. 뭐 그냥 너도 금방 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새로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같은 동창이라는 것이 금방 직감이 오죠. I've really lost touch with everyone from back then 이라고 돼 있네. 나는 사실상 그때 이후로 사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는 것을 끊은 지 오래됐어. So have I lost touch with everyone. 그것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야 그랬을 때 앞에 I have really lost를 so have I로 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 나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연락 못했어. Listen, why don't you go to get some coffee somewhere?
아, 이봐 이봐. 우리 어딘가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그러더니 Oh, I'd like to. 하지만 나는 I've got to get going. 가야만 해. I teach at 4. 4시에 수업해야만 하거든. 하지만 How about dinner? 저녁 때 어떨까? You and your husband can meet me after my class. 너하고 남편 같이 나와. 나랑 같이 수업 끝나고 만나자. Sounds great.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Let's keep in touch. 계속 우리 연락도 하자. 이렇게, 그죠? 모른 채 나이 먹고 동창인데 세월을 먹어가며 그냥 지내기보다는 Let's keep in touch. 계속해서 연락하자. Let's keep in touch. 1번에 Let's have a look at that. 자, 내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There used to be a big tree there.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So how have you been? What brings you to Seoul? 아, 어떻게 지낸 거야? 너 서울에는 왜 온 거니? Let's keep in touch. 4번이 정답. 9번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다라고 하면 물론 뭐 Which floor do you want? 어떤 층으로 가시겠어요? The 21st. Thank you. 21층. 고맙습니다. 근데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버튼 옆에 있는데, 그죠? 몇 층으로 가시겠습니까? Which floor? 그죠? Which floor? 몇 층? Which floor do you want? 그럼 뭐 10이면 10. 그죠? 아니면, 10 please 하면 10번 눌러주고 다 하죠. 안에서. Thanks. 반드시 고맙다. 눌러주세요. Please. 이것만 하면 순하게 돌아갑니다.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 옆에 있는데 뭐 이렇게 띡 한번 해주는 건데 고맙다고 하니까 아이,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Are you the operator? 당신이 그러면 이거 엘리베이터를 오퍼레이터 운영하고 그것을 가동하고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걸. 엘리베이터 걸이냐? 아니다. No, I'm just here on business. 나도 사업차 왔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너 택시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너 서브웨이 지하철 안에서 3번 정답. 10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점원이나 뭐 그죠?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마찬가지 공무원이 되셔도 데스크나 이런 데 입구에서 그죠? 뭐 사무실 안으로 민원인이 와도 What can I do for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Oh, excuse me. 이런 날 용서해 주세요. That's too bad. 그거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그럼 아무래도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이 뜻이니까.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browsing. 그냥 구경 한번 할게요.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Can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Yes, blank with regular, please. 자, regular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 뭔가 regular로 부탁드려요. 그럼 이게 우리가 기름이라는 게 기름, 그죠? Unleaded, 즉 무연으로 부탁드려요. 그 중에서도 regular로 부탁드려요. Special로 부탁드려요. 뭐 이런 개념인데 Sure thing. 물론입니다. Would you like me to check the oil? 오일도 체크해 드릴까요? Please. 부탁드립니다. And could you check the tires too? 타이어도 역시 점검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름 넣죠. 오일 점검해 주죠. 타이어 점검해 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유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카센터. 다시 말해서 리페어 샵이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죠. 다 이게 좋은 거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죠. 각각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만 좀 다르지 이런 현대화된 서비스들은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fill it up. 다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sure be glad to. 아우 정말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게 되니 기쁘네요. 그랬더니만 거기는 3번이죠. Unleaded or unleaded. Leaded or unleaded. 그죠? 무연 휘발유로 하면 좀 더 비싸죠. 아무래도. 자, self-service pumps 그러면 자기 각각 주유기 통을 펌프라고 그래요. 근데 펌프가 셀프로 가서 손수하는 self-service pump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도 self-service 많죠? Give me a ballpark figure. 그죠? 대략적인 수치를 좀 주어라. 대략적인 그죠? 어느 정도의 가격을 줘라. 3번 정답. 12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 have a coupon here. 여기 쿠폰이 있거든요.
Could you see if I can use this? 내가 이 쿠폰을 쓸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 그죠? 쿠폰이라는 건 뭐 좀 이제 이거 물건이 있잖아. 거기에 30% 한다고 이렇게 뭐 그죠? 그 시장표처럼 써놓을 수 없으니까 항상 쿠폰 하나씩 놓잖아요. 그걸 가져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내가 쿠폰이 여기 있는데 쓸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1번, 물론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위에서 보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Okay, I'll have it delivered within half an hour. 30분 내로 그것을 배달해 드릴게요. Let me see, 어디 봅시다. Where? 죄송하지만 it's good only for weekend. 이건 주말에만 쓸 수 있는 쿠폰이네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안 하죠. 어쨌든 간에 주말에 많이 움직이니까 그때는 이런 쿠폰제를 많이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박리담회로 더 많이, 그죠? 드로잉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이고요. 네 번째, excellent. I think we have the best pizza in the neighborhood. 우리는 이웃에서 최상의 피자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해요. 라고 드시니까 피자를 그죠? 아주 좋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이웃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요. 쿠폰 쓸 수 있느냐? 봐줘야죠. Let me see. 3번 정답. 1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블라블라 대화를 합니다. B. Today is Monday, so you can have it until next Monday.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다음 월요일까지는 가질 수 있겠네요. Can I have the book for a few more days? 내가 며칠 동안 더 그 책을 가질 순 없나요? 안 됩니다. Books borrowed. 빌린 책은 should be returned within one week. 일주일 내로 반드시 반환되어져야만 하고요. Is there any way to keep this book for around 10 days? 그러면 이 책을 한 열흘 정도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Well, I'm afraid there isn't. 그죠?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you'll just have to renew the book for another week. 또 다른 한 주를 위해서는 그죠? 그 책을 renew라고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재대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저 반환하고 다시 접수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 답은 1번 What date is it 하면 데이트 하면 날짜를 묻는 거고요. What day is it 하면 요일을 묻는 거죠. 무슨 요일입니까?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근데 데이트 하면 날짜, day 하면 요일을 묻는 거고요. 데이트는 날짜를 묻는다. 자, 따라서 1번 아니고 이 책은 언제가 만기가 되는 건가요? 오늘이 월요일이니 다음 월요일까지. 2번 정답. I'd like to return this book. 내가 이 책을 환불하고 싶네요. book 다음에 물음표, 마침표로 찍을 것. This book can be checked out in due form, right? 이 책은 정식 양식으로 인해서 대출될 수 있는 거죠. 정식 양식의 대출 서류를 나름대로 써서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대출 서류 작성할 때, 그죠? 도서 대출할 때 간단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13번에 2번이 정답이 된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525페이지까지 우리가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526페이지, Bank and Hotel, 즉 생활영어 파트는 잠시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